안녕하세요. 인어공주와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입니다. 오늘은 와우증사의 마지막 편으로 열반전, 네, 열반전을 다녀왔습니다. 와불전이라고도 하고 기원전 544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국의 쌍살라수 아래에서 누운 채로 법문을 하시다가 열반에 든 모습입니다. 대반 열반경에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고 자기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초로 삼고 진리를 의지초로 삼아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길이 12m, 높이 3m인 인도네시아산 향나무로 이음새 없이 조성된 목조 와불입니다. 이번에 정축된 멋진 건축물 열반전입니다. 아마 진달래님은 처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와우정사에서 꼭 보고 가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누워있는 부처님, 즉 와불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코끼리를 지나면 열반전 앞에 두 근장한 석상이 서 있는데 우리는 금강역사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금강역사는 부처님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찰에 가게 되면은 사천왕문 다음에 금강역사가 있는 사찰도 있습니다.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는 나라연 금강이라고 하고 네,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고 또 한쪽은 입을 다물고 있는 밀접 금강이라고 합니다. 이라 하며 사태를 매듭 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온마니 밤매 네,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이죠. 자, 이제 열반전에 다다랐습니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증축된 열반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열반전은 와우정사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축물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연잎을 베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 와불은 예전에 있었던 열반전의 와불인데 진달래님이 찍은 영상을 살짝 했습니다. 진달래님, 증축된 열반전 처음 보시죠? 열반전을 내려와서 와우정사 주위를 많이 살펴보았는데 제가 궁금했던 이 탑 속의 부처님은 태국에서 가져온 비추로 만든 불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와우정사에서 해설을 많이 했는데 한 10년 정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와우정사, 네, 와우정사는 용인에서 합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저는 매력적인 사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비가 내려서인지 더 운치가 있고 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곳에 우리 해설사들이 항상 배치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좋은 해설로 용인을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불러보실까요? 그리고 예전에 그 말이 떠올랐어요. 네, 어떤 관람객이 법사님께 질문을 예전에 한 관람객이 와우정사를 찾아와서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와우정사에는 부처님이 몇 분 계신가요? 네, 스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직접 세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네,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많은 부처님인데. 와우 정사를 8편에 걸쳐 해설을 해드렸는데, 네, 저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